커맨 처럼 샤크퍼드 초구대 내켜라 라이크도 버튼에서 커버대저도 고방 여러분 헌터 바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자연산 연어를 잡아서 먹어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기성어로는 연어는 10월 초쯤부터 이제 슬슬 바다에서 강상류로 이동해서 알을 낳으러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연어를 쉽게 잡을 수 있는 거는 딱 그 타이밍 딱 한 번뿐이에요. 자 근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서 지금 바로 한번 연어를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여러분 연어는 10월 11일부터 금어기입니다. 그러니까 10월 10일 이후로 잡으시면 바로 널컹널컹 한 번만 봐주세요. 1이라 해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연어 야간 사냥 갈 건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레츠 고. 자 여러분 인트로 없어서 조금 아쉬우셨죠? 네 저도 아쉬워요. 이제 생각이 안 나. 뇌가 멈췄어 리발. 자 여러분 오늘 연어 잡으러 왔는데 지금 사실 연어 잡으러 여기가 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없어요 리발. 연어는 10월 11일부터 금어기고요. 지금 오늘이 10월 8일이거든요 이제 올라올 때 되는데 아직 안 올라오네. 금어기다 하면 못 잡는데 리발. 자 저기 걸어가고 있는 사람 보이시죠? 네 랭물도감님입니다. 자 일단 이런 돌 같은데 거의 그렇죠 방파제 많이 다녀서 이런 거 롯밥이죠. 자 이렇게 흐르는 물에 연어가 거슬러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흐르는 물을 한번 노려봐야 됩니다. 야 이거 없겠다. 아, 큰일 났네 진짜. 아 여기 좀 무서운데? 흐차 롯밥이지? 무서운데? 흐차 롯밥이지? 자 이런데 연어 한 마리 자고 있으면 야 무슨 물고기야? 자 여러분 무슨 물고기? 피렘이야. 야 여기 더럽게 많네. 여기서 연어 한 마리 딱 쉬고 있는 게 있으면은 그냥 바로 싹 잡아가지고 추배를 해버리면 되는데 없네 없어. 야 아니 연어가 이걸 어떻게 타고 올라와?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 죄송합니다. 여긴 진짜 발 헛디디면 바로 뒤질 것 같습니다. 저 원래 이런데 연어가 이제 거슬러서 올라가고 있어야 되거든요. 오오오 롯 넘어서. 와 자 연어 잡으러 왔습니다. 은어 잡으러 오셨다면서요 금어기인데. 와 진짜 개무섭다. 와 여러분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오 개미끄러.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활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운만 개 때려 맞으면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전 태어나서 운이 때려 맞은 적이 없어요 리발. 저거 아니죠? 저거 아닌가? 어 아니야. 저 뭐야 저거 아니야. 보이는 렉기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너무 상류로 올라와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다른 장소로 한번 이동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오늘 컨텐츠 개라 됐어요 리발. 자 여러분 지금 장소 이동해서 다른 데로 왔는데 여기 많이 보셨죠? 남자친구입니다. 우와 오 야 여기 푸푸 빠지네요. 이쪽으로 한번 걸어가 봐요. 이쪽이요? 네. 안 갈래요. 어 여기 그나마 좀 덜 빠지네요. 오 장난 아니다. 무릎까지 빠진다. 무릎까지. 저런데 이제 밤에는 좀 자고 있거든요. 제발 자고 있어라. 나 자장가 불러줘. 잘 자라 우리 맛있는 연어 추베르. 이쪽에 오 재밌는 거 뽑을 뻔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자칫하면 자빠져가지고 바로 리즈입니다. 수영 못하기 때문에 수영 로자. 제가 한 마리 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한 시간 반째인데 여러분 지금 한 마리도 못 봤어요. 오 여기 미끄러워요. 예? 리발. 그거 제 건데. 리발 미끄러워요. 미끄러워. 리발 라떼다 뺏겼습니다. 저 연어인가? 연어예요? 봉지다 리발. 자 연어 한 마리 먹였다고 평균 나이 33인데 지금 보세요. 연어 차는 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절대 유튜브 하지 마세요. 아 손 느낌 록 같다. 왜요? 왜? 연어 아 까비 여기 쉬고 있었구나. 자 여러분 우리나라 연어가 맛이 있지가 않아요. 보통 식당에서 먹는 연어는 거의 다 뭐 노르웨이산 이런 건데 우리나라 연어는 새로 먹었을 때는 정말 기대 안 해야 됩니다. 방금 연어 하나 놓친 거 아 너무 아깝다. 그래서 지금 생물자관 형님이 족태 롯나큰 가지고 오셨습니다. 연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생물자관이 한 달에 연어 몇 마리 드시나요? 한 달에 13마리 정도. 13? 있어요? 어디? 또 없어졌어요? 아 합동 공격합니다. 합동 공격. 자 여러분 연어가 개빨라요. 이 새끼들이 물살을 빠르게 타고 간 이유가 있대요. 흐르는 강물이. 이 노래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리발. 오늘 두 명 몰고 제가 꼭지점 해가지고 한번 몰아서. 왜? 조심히 가. 저거 뭐야? 이거 아니죠? 이거 뭘까요? 쎄다 리발. 뭐예요? 와 몇 마리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라미 지금 수백 마리 잡힌 거 아니에요? 왜? 또 도망갔어요? 우리가 도망갔어. 그래 크기 보면 무서울 수 있지. 어 은어다 은어. 은어 여러분 지금 금어기라 잡으시면 안 돼요. 잡으면 럴컹럴컹. 자, 여러분 2시간 경과했습니다. 지금 한 마리 본 게 끝이에요. 구리님이랑 생물자관님은 두 마리 봤거든요. 로나 부럽다. 은어다 은어 꺼져. 여기 살면은 피라미만 먹고 뒤질 일은 없겠습니다 여러분. 와 나 이거 리발 지느러미인 줄 알았는데 꼬리 지느러미. 리발 펀치. 나오세요 나오세요 죽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멀리서 보겠습니다. 멀리서 위에서 아래로 내가 연어보다 위라는 거 보여줘야 돼요. 어 연어 어디 있어요 저 어떻게 하죠? 숨었어. 저기 너무 깊을 것 같아요. 지금 머리 보이고 있죠? 머리 보이고. 공기 내뿜다 공기. 아 카메라 잘 안 보이네. 했다 와와 하고 아무도 안 들어가고 있어. 자 여러분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거 100% 안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두 생물 사나이가 연어 한 마리 조진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족대를 대고 발로 한번 쳐볼게요.
아 나왔나봐요. 이렇게 해도 안 나올래 게 아닌데. 자 아쉽지만 지금 다른 연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그 연어가 아파가지고 흰색으로 좀 변해가지고 비실거리는 애기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애기들은 잡아서 먹으면요 개꿀이에요. 맛있게 먹을게요. 와 여긴 여러분 너무 깊어 보여요. 오 연어 연어 오 어디 갔어? 와 이거는 잡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 그냥 비실비실한 애기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은어죠? 은어 먹고 싶다. 먹으면 럴컹럴컹. 잠깐만. 아니, 이거 어떻게 잡아요? 잠시만. 일로 나갈 것 같은데 일단 여기로 안 나왔어요. 아직 여기 안에 있을 거예요. 제발. 오 도망간다. 도망간다. 제가 여기서 지키고 있을게요. 자 제가 봤을 때 이쪽이 입구 같거든요. 조심. 다치셨어요? 아 괜찮아요. 근데 여기 뒤에도 길이 있어요 형. 나가려고요. 나간다. 어디로? 우선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연벤져스 출동한다. 연벤져스 따라따라따. 아, 론나 옛날 노래네. 자 여기 코 보이시죠 여러분. 코 지금 뻐끔뻐끔하고 있거든요. 안돼 괜히 건들면 더 멀리 갈 것 같아요. 족대를 여기다 이렇게 대면 어때요? 여기 돌에 걸어주세요. 이제 제가 봤을 때 나무 막대기나 그런 거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어 슬슬 나오는데? 대가리 좀 더 앞으로 뺐죠? 제발 나와. 뭐야? 어디로 가? 뒤로 간다. 저 꼬리 지금 잡으면 안 되나? 지금 꼬리 보이는데? 먹을까? 얘가 미끄러워가지고 꽉 잡아야 돼요 형. 지금 보이세요? 장갑 있으면 그런데. 여기 있어. 들어와. 다시 들어갔죠? 힘이 없는 척 하다가 마지막에 장갑만 있었으면 잡을 수 있었는데 미끄러져가지고. 있어요? 침 흘리시는 거 아니시죠? 지금 계속 삼키고 있어요. 갈증이 안 나요. 와 개까비. 자 여러분 연어 저기 한 마리 또 있습니다. 저로 들어간다. 저 돌 밑에. 근데 아까 걔 아닌 것 같아요. 색이 달라요. 이 돌 미쳤던 것 같아요. 답이 없는데? 여기? 답이 없죠. 와 이번 거 잡는 거 진짜 어렵다. 얘네들이 밤에는 돌 밑에 숨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돌 밑을 빡세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뭘 봤는데 지금 저거 거북이 맞아요? 와 진짜 거북이네. 와 뭐야 거북이 보면 운이 좋다 그러거든요. 오 여러분 진짜 큰 거북이에요. 야 한번 잡아봐도 되니? 잠시만. 우와 진짜 무겁다. 와 여러분 진짜 커요. 와 잘가 더 이상 안 잡을게. 꺼져. 너 말고 연어가 좋아 리발렛이야. 다행히 여러분 붉은 기거북은 아니라서 유해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해종이었으면 제가 여기서 바로 죽여야 되기 때문에 가슴 좀 아파요. 자 여러분 지금 다른 포인트로 왔거든요. 지금 여기서 한번 조금만 해볼게요. 이거 언제 끝나? 제가 지금 두 분 물살 맞으면서 하고 있는데 딱 한 번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승 포인트 바로 뽑아버린. 지금 구독자한테 눈뽕하지 말아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싹 불빛을 비추면 애들이 움직이거든요. 네 없습니다. 라떼는 이번 컨텐츠. 야 이런 피레미 진짜 와 꺼져. 꼴도 보기 싫어. 와 여긴 진짜 한 마리도 안 보인다 그죠? 거짓말. 여러분 생물동안 구독 취소부터. 야 여기 딱 한 마리 있어주면 개꿀인데 이거. 여러분 이게 수달동이랍니다. 수달동 진짜 싼지 얼마 안 된거 수달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수달 잡아볼까? 럴컹. 와 아직 여기까지 못 왔나 보다. 내가 연어보다 먼저 왔다. 령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런 수풀 속에서도 솔직히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여기가 이렇게 공간이 되게 좁아가지고 이런 데 진짜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데 있으면 그나마 잡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족대로 잡는다는 게 이게 연어의 힘도 세고 이게 말이 안 된 거. 뭐야 여러분 죽은 것 같은데요? 형 연어 빨리. 여러분 이거 근데 좀 이거 죽었지? 우와 이거 뭐야 이게 왜 여기 있어? 떠내려왔네. 에이 어디 잡아요? 아 여기 상처 있네. 떠내려와서 죽었나 봐요. 어디 있었어? 여기 걸려 있었어요. 우와 근데 개쩔죠. 우와 수컷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입이 뾰족하게 돌출되어 있잖아요. 아 라가리가 엄청 길구나. 수컷들이랑 영역 싸움 같은 거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이가 날카로우니까 부딪혀서 리진다고도 하는데. 호도방님 입이 왜 축축해요? 누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침도 든 거예요. 근데 이거 못 먹을 것 같은데? 먹을 수 있나? 연어 지금 죽은 거면은 아 부패 됐나? 근데 아가미 보면은 좀 깨끗해 보이지 않아요? 아가미 색깔 보고든 보통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근데 이거 저 먹이러 가는 거죠. 아니, 솔직히 진짜, 아니 저 이거 봐. 이거 내가 봤을 때 3시간 전에 죽었어. 저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진짜 1도 냄새 안 나요. 진짜 코 대고 맡았죠. 코 촉촉. 근데 좀 찝찝한데 이게? 제가 사실 오기 전에 한 입 먹었습니다. 추베로? 이게 하늘이 와. 귀해요. 근데 형님 이거 저 혼자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난 어차피 안 먹을 거니까. 제가 요리해 드릴 테니까 형님 드시면은 저 먹을게요. 어때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아. 와 근데 진짜 좀 싱싱한 것 같긴 하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도? 예? 아 진짜 냄새 1도 안 나요. 오 진짜네? 제가 여러분 비위 약한 거 아시죠? 근데 진짜 비린내가 안 나요. 꼭 거기다가 들고 있어야 돼요 위치를? 예? 아예 제가 연어보다 괜찮습니다. 근데 어차피 오늘 양양에 주무시죠? 차가 몇 시더라? 브레님 핸드폰 배경 좀 보여주세요. 지금 몇 시인지. 10월 9일 지금 새벽 2시 58분 새벽 3시입니다 차 없습니다 형님. 내일 저희 집에 오시면은 맛있게 해드릴게요. 같이 먹어요. 원래 생선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같이 먹으면 저 먹을게요 진짜로. 와 이거 연어 머리 제가 이런 친구들한테 한번 주고 싶은데 이거 머리 좀 한번 잘라가겠네. 머리 드릴 테니까요 몸통 같이 드세요. 좋다.
괜찮죠? 난 부르님 먹으면 먹을게요. 진짜 부르님에 다 달려있네. 그리고 이런 컨텐츠 해가지고 이거 딱 하면 조회수도 100만 찍고 또 구독자 12,000 오르고 렛츠고. 자 여러분 타협했습니다. 야 근데 진짜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죽은 게 여기 나타날 수가 있나? 근데 여러분 사실 저도 이제 해체를 한번 해보고 건강한 게 찐이 아닌지 대충 냄새 맡으면 아니까 보고 진짜 괜찮은 거면 요리를 아침에 하고 안 괜찮은 거면은 이 둘만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연어를 잡아 주워봤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하늘이 진짜 도운 것 같고 진짜 여러분 진짜 1도 안 나요. 진짜 냄새 불에 진짜 냄새 안 나죠? 이건 진짜 제가 봤을 때 죽은 지 한 15분? 일단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루님이랑 생물도감님 아마 두 분이서 드실 거예요. 제가 요리만 하고 네 그냥 먹어이 자 리발로는 하나도 안 보이네.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로 들고 가서 아침에 브루님이랑 생물도감님 오시면 그때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라탕나다 아니 이따 집에서 라탕나다. 여러분 제가 지금 텐션이 좀 낮을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시각이 4시 42분입니다 제가 지금 고텐션으로 해버리면 주민분들의 민원이 오기 때문에 잠깐 텐션을 조금만 낮출게요. 냄새 개 심하네. 아직도 사옥 형죽이 안 왔네. 와 이거 보세요. 진짜 이건 한 70cm 되는데 펀치레기야. 손이 없으니까 입으로 텐션 낮출게요. 지금 브리님이랑 생물도가님은 근처 숙소로 가셨거든요. 근데 아침 7시 반에 저희 집에 오신대요. 2시간 반 뒤. 와 이거 입으세요. 이 한번 벌려볼까? 안 벌어지는데? 진짜 날카롭다. 여러분 안에도 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안에도 혀가 되게 딱딱하네. 리발 느낌. 점액질 롯나 많이 나온다. 펀치. 여러분 그래도 진짜 다행인 게 뭐냐면요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낳은 암컷 연어가 아니라 수컷 연어라는 게 그나마 제가 먹기에 조금 위안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암컷 연어 잡아서도 먹었을 거예요. 출발. 워터야. 여기 상처가 나가지고 이게 사실 먹기에 조금 찝찝할 수 있는데 처먹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열어 거리가 이래기야. 엘보 닫아버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4시 48분이니까요 2시간 반 뒤 7시 반에 봐요. 라탕라탕 라떼따 2시간 반밖에 못 자네 리발. 여러분들은 유튜브 하지 마세요. 자 7시 46분입니다 딱 2시간 정도 지난 건데 불청객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리발 아까는 연어랑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로 연어를 한번 먹어볼 건데 이제 어떻게 먹는지 말씀 안 드렸죠? 어떻게 먹을까요? 회요. 회는 기생충 많으니까 회 부르니 드시고 자 그러면은 회로 한번 먹고 에어프라이기에 넣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연어 에어프라이기를 잘 없더라고 인터넷에 치니까 꼭 해봐야죠. 자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손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연어가 칼을 갈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시미 가는데 위험하니까 저쪽으로 좀 가게 돼요. 위험해요. 자, 여러분 다 연어 대가리 자를 건데 대가리는 브루님이 가져가셔야 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 라사 돌려서 라사 내장이랑 대가리랑 같이 끊어줘야 되거든요. 아우 됐다. 우와. 자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던 연어 살 색깔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색깔이 조금 연하죠. 그러니까 피 빼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브루님 회 드신다고 하셨어. 브루님이 먹는다고 했으니까. 난 에어프라이어가 먹고 싶더라고. 저는 안 먹고 싶어서. 말 잘못했다. 연어 대가리인데 우와 라상라사. 브루님 이쪽으로 와주세요. 연어 대가리가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근데 살이 지금 여기는 조금 없애고 머리만 이거 잘라드릴까요? 뼈 튀어나온 거? 네 잘라주세요. 싫어요. 자 여러분 이제 비늘 쳐줄게요. 조사 되고 있는 거 맞아요? 네.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잘 안 벗겨져요. 비늘이 없나? 없는데? 비늘 안 할게요. 그냥 비린내라도 드세요 브루님. 지느러미를 라사 내끼 지느러미 라사. 야 이게 문제입니다. 이 지느러미가 억세거든요. 라사 사무라이 랭키야. 자 그래요 여기 배를 맞아. 라삭. 와 연어 살색 나오는데요. 근데 우리가 먹던 연어랑 색이 다르네. 색이 좀 더 연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대가리 잘라놓으니까 크기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자 이제 얘를 갈비뼈 밑으로 타고 회를 한번 떠볼게요. 얘 크니까 이게 자르는 맛이 라삭 사무라이 살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반 끝났습니다. 왜 걸레가 됐어? 원래 걸레였어요. 근데 진짜 냄새 안 나거든요. 맡아보세요. 오 신선한 연어 회 냄새 나요. 진짜 갓 죽었었나 봐요. 여러분 여기 살짝 흠내서 손잡이 이렇게 딱 잡아주고 떠지죠. 잘 떠지는데? 소리가 일단 이 소리.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자신 없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좀 과감하게 하려 거든요. 라삭 사무라이. 오 보셨어요? 라삭 사무라이 하면 이렇게 돼. 얘를 사실 원래 씻으면 안 돼요. 여기서 습기가 들어가면은 덜 신선해지거든요. 덜 신선하게 먹을게요. 조사 갑시다. 이거 부르님 거. 와 크네. 이것도 사실 많이 버려서 그런 거지 더 많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그냥 썰면 회입니다. 썰게요.
방금 뼈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 우린 뼈 잘 드시죠? 네? 예? 잠깐 습기를 빼줄게요. 아니 습기래 수분. 그래도 어디서 본 건 많으시네요. 네 어제 봤어요. 냄새가 나는... 양쟁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꺼내도록 하고. 아니, 수염 봐봐. 와 오 이분 다 화면이 나오시네요. 자 여러분 이 연어는 3분의 1 정도만 잘라가지고 에어프라이기에 넣어서 먹어볼게요. 떨어뜨리자마자 라삭 사무라이. 야 열뼈가 안 되네. 빨리 빨릴게요. 여러분 이 두툼한 연어에다가 소금을 자 그리고 후추를 너무 많이 부른가? 그냥 드셔주세요. 자 그럼 제가 러머니 집에서 몰래 SD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열어 여기에다가 위를 보이게 넣어버려. 이야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요. 에라 때문에 엉덩이 다 노출됐네 리발. 바로 넣어버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항상 말씀드렸죠. 여기 만화파이, 원피스 닭고기, 원피스 소고기, 객강구, 넙치, 장작. 자 이렇게 있는데 그나마 넙치에 가장 가까운 것에서 15분에서 20분 200도 써있거든요. 자 200도 맞춰놓고 아야 15분 그리고 롯나 대기. 상마 진정해. 상마 진정해. 아저씨한테 그런 거 아니야. 상마나 정강이 물어. 자 여러분 지금 한 11분 지났거든요. 잠깐 중간 확인해볼게요. 띵 열어. 오 기가 막히네. 근데 이게 연어살이 왜 하얗지? 여기 삼촌들 삼촌들 자 자기들이 아침에 여기 온다고 해놓고. 아니 이 형 상마 정강이 물어. 진짜 자나? 야 리발레기들아 죄송해요. 냄새는 기가 막혀요. 냄새 진짜 기가 막히죠. 근데 좀 의아한 게 왜 흰색이에요? 우리나라 게 그렇다고 하더라고. 역시 생물 박사님 믿겠습니다. 아니 거의 약쟁이야 이 형. 자, 여러분 그러면 5분 정도만 더 데펴볼게요. 들어가 오븐 파이어. 자 여러분 또 손님들 오셨는데 예쁘게 디스플레이해서 드려야죠. 풀어버려 계라떼다 리발. 자 여기 예쁘게 디스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디스플레이 끝났습니다. 롯나 예쁘죠. 어쨌든 뭐 이거 드시라고. 그렇게 멀리서 웃고 계시면 제가 되게 쑥스럽습니다 리발. 아기새 형들 일로 오세요. 입 벌리고 오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연어 회와 연어 에어프라이기 구이가 완성됐습니다. 일단 이거 보고 느낀 게 뭐죠? 법규. 자 일단 그러면은 브루님 법규 하나 드세요. 맛있는 없어요. 큰거 드세요. 이 큰거 하나 딱 그냥 멋있게 약쟁이답게. 바로 멍절해 난 지금. 의심. 근데 진짜 비비 디짓입니다. 초베르. 초베르. 근데 우리나라 연어 맛 없거든요? 어때요? 맛이 그냥 안 나는데 진짜 안 나요. 역겹지도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아무 맛도 안 나고 내가 뭐 먹는지 몰라서 좀 이상한 느낌? 진짜요? 먹어봐요. 제가 먹어볼까요? 제가 원래 비위가 좀 안 좋거든요? 제가 먹을 수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안 좋으신데? 배부르다. 근데 냄새는 아무 냄새 안 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진짜 아, 해 드셔도 돼요. 한씩 가세요. 자, 이게 대연어라고. 형님, 괜찮으세요? 상한 거 아니죠? 모르죠? 한번 드셔보세요. 반 드셨어요? 네. 디스토마 축하드립니다. 이봐요. 먹어볼게요. 초베름! 씹을수록 그냥. 단짝 빠지면 안 돼, 맞아. 아 이게 엄청 짓눌리네요. 그죠? 말끔하게 그렇게 빡빡빡 이렇게 넘어가지가 않네. 근데 저도 아무 맛도 안 나요. 뭐 또 먹으려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요? 저는 아닌데요? 아니죠? 근데 처음 한 10번 정도는 식감이 괜찮아요. 어제 보셨죠? 부르님은 또 먹네? 제가 지금까지 부르님한테 군소를 안 먹인 게 한입니다. 이게 남아있는 게 괴롭 같네. 알갱이 입자들이 막 밀가루 반죽된 느낌? 한참 있다가 오더라고 이게. 그런 거 몰라요? 대단하십니다. 굳이 먹겠다고 막 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삼키셨네요. 솔직히 이거 먹고 싶어요. 이거면 근데 진짜 맛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거 돌려드릴게요. 이야 비주얼 보세요 여러분. 오메가3. 우와 아니 씻고 해야죠 씻고. 아 이미 알죠. 에라떼인데요? 오 진짜 맛있죠? 진짜 맛있죠 이건? 아 회가 넘는 거구나. 회가 신선도의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 식감은 진짜 괜찮은데 이게 맛 자체는 맛없다는 게 아니라 그 무맛이에요 무맛. 그래서 뭐 먹고 있는지 몰라요. 양념만 잘하면 진짜 먹을만 하겠네. 지금은 안 먹을만 하죠? 지금도 이게 회 한번 드시고 다시 드셔보세요. 근데 앞에 제가 이제 후추랑 소금이랑 다 뿌려놨거든요. 앞에는 또 완전 다를 수가 있어요. 앞에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배고프시죠 두 분? 회 좀 드세요. 후추가 왕창 뿌렸네 진짜. 후추 왕창 뿌려야죠. 이 후추가 위에 왕창 뿌려야 안에까지 이렇게 스며드는 거 모르세요? 네 저도 몰라요. 여러분 여기 등뼈 빼고 여기 바닥살은 전부 다 살입니다. 바닥을. 그래서 그냥 진짜 크게 살을 집어도 이거 다 살이에요. 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제가 밥반찬이다.
갖다 버려. 가위바위보 진짜 먹게 할래요, 하나? 버리면 괜찮으실 거고. 눈이 너무 촉촉하신 거 아니에요? 안 되면 지금 가위가위 먹어! 이거 원래 말하는 사람이 걸려, 리발. 어, 이거 크다. 리발. 와, 이거 너무 큰데? 야, 이거 졌으니까 콕 찍어가지고 초배를 어, 가득하다. 꼭, 꼭 계속 씹어보세요. 그 특유의 향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왜 느껴야죠? 이거는 처음 들어올 때부터 식감이 개X 같아요. 잠깐만요. 아, 다녀오세요. 되게 축축한 무지개떡 처먹는 느낌이에요. 뭔지 아시죠? 이게 무슨 뭐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간장 먹는 물개. 됐습니다. 이제 촬영 잠시 그만. 잠깐 끊을게요. 두부 혹시 내일 갑자기 어디 아파가지고 병원 왔는데 디스토마라고 아, 그러면은 저한테 청구하실 건가요? 네. 여러분 유튜브 하지 마세요. 이런 의리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바규. 아, 이 아저씨 연어 대가리 안 가져갔네. 이 아저씨가. 아, 헤이. 저 아저씨 연어 대가리 가져가셔야죠.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조회수 거의 50만짜리 제가 살려준 거 아니에요? 예비야, 수고하셨습니다. 야, 리발렛 끼들아!